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하게 발달한 장마구름이 제주와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밤사이에도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른 중부지방으로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많게는 60mm, 강원과 충북, 경북엔 최대 40mm로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서로 뒤바뀝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엔 북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충북과 남부에 많게는 6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 낮에, 남부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최근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던 서울은 특보가 해제됐지만 경기와 충남, 호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 30도, 제주는 32도를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무더운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내내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